룬 피라미드 좋지. 룬피 좋지. 아씨. 있어야 할게 없어. 알고리즘. 어둠. 되돌리기. 알고리즘을 키워보자. 배터리, 암전. 역시 우둔구체. 눈알키기 자동강패. 자동강패. 막아줘. 빙하 합하기 평형. 빙하는 지금 어두운 구체에 밀어가지고 좀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안 돼, 알고리즘 까먹었어. 냉정함. 조개 와서 위에 엘리트는 잡을 수 있겠다. 설치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버섯 증폭. 감염된 설치류입니다. 아예 으둔구체 어디갔어? 빨리 좀 줘. 헐. 회식에 미쳤네. 또 시계. 전기는 힘들 것 같고, 제귀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그냥 포션 쓰고 존버하면 이길 것 같은데. 좋은 법. 굿. 탐색 똥분열. 아, 핵분열 보며 화딱 지나. 투이키 낙엽 검은 별. 아, 이런 거 말고. 세장조 판도라나.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터보 안 나오면 좀. 컴드 넣긴 넣어야겠는데, 지금. 코스트가 모자란 거지. 드로가 모자란 건 아니지만. 제거 쭉 봅시다. 별눈. 터보는 또 들어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그럼 이 디펙트가 가진 게 뭐죠? 차라리 홀로그램 같은 걸로 버텨야겠는데. 깨노산 살려줘요. 이요 그거 홀로그램이 없다. 그래도 포션 하나로 깔끔하게 잡았다. 짱 팩트. 까까. 황금 케이블 어둠이랑 같이 쓰기 너무 좋고. 아이, 쓰레기 이벤트. 미친 재단. 미친 재단이 아닐까. 쪼매난 애들이. 구체 뺏어먹어. 유독성알 너무 좋고. 잭위도 좋긴 한데 지금은 아니야. 드루가 먼저야.
쪼로우. 없네. 걷어내기 있네. 걷어내기 넣을까? 홀로그램 넣을까? 그게 좋은 고민이네. 걷어내기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걷어내기 넣었으니까 폭풍 넣어야지. 아니, 폭풍이란다. 터보 넣어야지. 이 강화해도 안 되나? 아, 근데 쪼매난 애들이 어둠 구체 먹을 거라서 자는 게 낫겠는데. 아이고, 뷔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둠구체 저 쪼매난 것들이 먹는 게. 나나. 전멸. 결과론적으로 안 자도 됐다. 탐색 3장. 3장이 낫겠지, 판도라보다. 해시계 전원. 에. 그러면 탐불 2개 건네 18장이니까 굉장히 얇은 덱이구만. 재활용 먹으면은 무한덱 만들 수 있겠네. 재활용. 터보 없으면은 이거 템포 못 올리겠다. 증폭은 파워가 왜 안 나오냐? 타업 진색. 아까 저거는 있었는데. 인지 편향. 혼돈. 하이요. 광기. 증폭 저주입니다. 당신은 증폭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자라나라 증폭 증폭을 외치지 않으면 파워카드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반복. 반복. 반복보다는 지금 밀짚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우, 미친. 막딜 미쳤나. 저걸 어떻게 막아, 미친. 역시 알고리즘이야. 성능 확실하지.
알고리즘 개선다. 저걸 막네. 목재 터보. 어우씨. 쟤 좀 어떻게 해줘. 맞긴 맞겠다. 아, 버프 빠지네. 어쩔 수 없지. 3 코덱으로 너무 힘든데. 일단 재활용 나온 건 좋은데. 재활용 났으니까 냉정함 강화하고 밀집. 이제 밀집. 이제 진짜 밀집밖에 안 남았다. 기생충 테이크아웃. 아씨. 아 이거 덱 너무 불안한데. 아 증폭 저거. 아 증폭. 증. 융. 밀집 하나만 줘봐라. 밀집 하나만 줘봐라. 밀집 하나만 줘봐라. 여기서 도박심 먹자. 가능이지. 아이, 아이, 아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소자. 템포가 너무 느린데. 수비 때문에. 이 정도 왔는데 저거 아직 야지 같은 소리 하네. 소비. 아 이 소비라도 먹어야 되나? 밀집이 없어가지고.
미럽진. 눈물 난다. 되게 쓰레기가 너무 많다. 냉정함. 탐색이 낫겠지. 탐탐탐 탐탐탐색 탐색이 이래도 한참 템포가 모자라네. 진짜 답이 없나? 걷어내기. 홀로그램이라도. 으씨, 극혐. 아, 너무 느리다. 본돈 괜히 넣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소비. 아까 축전기 거르지 말걸 그랬나. 아, 대기 약한 건 아닌데. 한 대도 안 맞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냐고. 다시 시작. 배터리 다시 시작. 대기 약한 건 아닌데 너무 느려요. 사막은 깰 것 같은데 사막이 좀 you
아니, 탐색이 이렇게 많은데 템포가 느린 거는 말이 안 돼, 진짜. 이거는. 아침 폭골밖에 안 해.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싹다 지우면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게 너무 느려. 이제 건네 무한이라 다 잡는데. 시동 걸 때까지 한 세월인 게. 일단 달팽이는 아니네. 달팽이 솔트. 아유, 그단에게 한번더 썼어야 했는데. 아니, 되돌리기. 되돌리기랑 자꾸 헷갈린다. 겁나 쎄. 겁나 쎈데. 겁나 쎈데 상대는 심장이야. 이게 뭐야. 아, 방금 돌려보니까 창반까진 잡혔는데. 탐색이 3개라서. 탐색 3개가 진짜 미쳤네. 템포 개빨라지는데. 근데 상대가 심장이 뛴다. 배터리 있을까? 배터리 없으면 방어도 못쌓을 거 아니야. 결국 냉정함으로 쌓아야 되나? 일단 백년 퍼즐이랑 탐탐탐탐보다는 일단
제거를 하고 배터리 충전이 있어야 심장 때 뭐 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 수치만 봐도 수비 두 배라서 밸류가 코스트도 주고. 포션에 이거 두 개가 낫겠네요. 족쇄는 말릴 것 같은데 반대로. 결국에 딜 플랜은 다 있고 수비 플랜 필요한 건데 족쇄로 연타 패턴 한번 넘기는 것도 괜찮을런가? 단타는 알고리즘으로 맞고 연타는 족쇄로 맞고 파워포션 두 개 걸어야지. 웬만해선 깰 것 같아. 웬만해선 가기 괜찮지. 나도 실수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냐? 좀 정신이 없어가 실수했네. 또 실수했네. 심장 생각에 정신이 없다. 자, 일단 걷어내기, 되돌리기, 지울 거? 재활용. 되돌리기 재활용으로 지우고 걷어내기로 하나 더 지우고. 아, 쓰잘데기 없는 거 다 털고. 아, 다시 시작 안 갖고 왔네. 다시 시작 들고 오고. 네, 다 지우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나? 왜 안 된대? 화상 때문에? 아니, 이게 안 될 리가 없지. 그냥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소비부터 쓰고. 지금 너무 자방 쓰고 증폭 지우고 알고리즘 쓰고 버리고 돌리고 들어보고 어둠. 아, 이거지. 템포가 그렇게 느린데 그건 아니야. 이걸 맞네. 근데 졸라 아프네. 명법소 또 약.
내 버퍼 꼴깍해하네. 충전기가 약했지. 소비로 방어 돌리고 있으니까. 아니 뭐 하자고. 뭐 하자고. 메아리 되나 이씨. 축전기는 진짜 아니. 개발. 어둠 발현 못함. 공허 빼야 되는데. 아, 화상. 공허도 결국 못 빼? 이거 맞아서 들어보고. 진짜 말리네. 공허 소비 더 써야 돼. 아이, 공허 되게 들어갔네. 지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좋아. 제기. 싹 다 지우고. 좋아. 아주 좋아. 이겼네. 냉기 두 개가 나오네.
이김. 너 우디기도 한데 저거 냉기 안 터프도 막긴 막는 거였어서. 심장 어저프. 어우, 창방 때 살짝 멘붕 와가지고 헤맸어. 결국에 포션 성낙거비 해냈구만. 아이, 근데 마지막에 축전기 두 개 떴을 때 눈앞이 깜깜해졌음. 증폭은 뭐 한 거야? 이거 유튜브 썸네일 증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장이 허접이어서 살았다.